전기료와 가스비 상승에 화훼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1년 새 농업용 전기료가 1.5배 치솟으면서 연탄까지 동원할 지경입니다. 농가들은 졸업 입학 시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소비자를 주춤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.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 농사를 짓는 최민주 씨.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유지하려고 전구 2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전기요금이 8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. 12월에는 이제 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에는 거의 850 정도. 농업용 전기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% 오르면서 화훼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보온덮개와 커튼을 겹겹이 쳐놔도 소용없습니다. 원래는 예전에는 한 겹이었다면 지금은 두 겹, 세 겹 이렇게 해서. 25년째 화훼 농장을 운영해온 박승근 씨도 치솟는 난방비에 궁여지책을 마련했습니다. 전기온풍기로 농장 온도를 유지하는 곳이지만 전기세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이처럼 연탄을 구해 난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. 조금 돌면 뭐 무조건 돈이죠. 효율성이 떨어지니까. 졸업 입학철을 맞아 대목을 기대했던 화훼 상인들은 오히려 걱정입니다. 난방비 상승이 꽃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요도 공급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 꽃 물동량도 많이 해야 되고 손님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거의 반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. 치솟은 전기료에 농민과 상인들 시름이 깊어집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